자의 재림. 즉시 저결한다. 명을 받아라. 갚아주면 즐길 수는 있지. 전쟁을 잔혹하지. 기안의 파멸. 뇌전을 받아라. 자의 재림. 즉시 저결한다. 전쟁을 잔혹하지. 기세를 잃었다. 즐길 수는 있지. 백화만개. 외전을 받으라. 죽음이 다가온다. 왕자의 재림. 즉시 저결한다. 즐길 수는 있지. 천명을 받아라. 갚아주마. 뇌전을 받아라. 왕자의 재림. 전쟁을 잔혹하지. 기안의 파멸. 결한다. 외전을 받으라. 전쟁을 잔혹하지. 기세를 잃었다. 즐길 수는 있지. 백화만개. 기안의 파멸. 배웅해 줄게. 왕자의 재림. 외전을 받으라. 즉시 저결한다. 죽음이 다가온다. 전쟁을 아씨, 기침 왜 끊어간 거야? 명을 받아라. 갚아주마. 외전을 받으라. 즐길 수는 있지. 맞습니다. 전쟁을 잔혹하지. 왕자의 재림. 휴방 당한 적 없는데요? 즉시 저결한다. 아, 기술을 잃었다.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카프카가 아니라 루카까지 줘야 돼. 외전을 받으라. 이게 문제야. 이미 재화 썩어 넘치는데 두 개 다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모자라. 좀 미친 게임이라니까. 재화 계산기. 보세요. 루카 일단 신용 포인트만 200만, 100만, 250만. 야, 미쳐버렸어 그냥.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 보라색이 보라색 42 플러스 15 플러스 73 130개 곱하기 3 플러스 54 플러스 12 플러스 69 곱하기 3 플러스 4 플러스 12 플러스 18. 그러니까 이 초록색 공허 기준으로 1609개 필요해. 1609개. 근데 내가 지금 296개, 216개, 41개 있죠. 그러면은 41 곱하기 3 에다가 플러스 216은 여기 곱하기 3 여기에 296. 그럼 나는 300개 더 먹어야 돼. 이거 300개 더 있어야 둘 다 777. 아, 카프카 888 루카 777 가능해요. 미친 거 아니야 재화. 여기에 신용포인트 지금 460만원 있는데 이거 지금 200, 100, 250이니까 100만원 더 빨아야 돼. 100만원 더 필요해. 70만 포인트 더 필요해. 70만 포인트. 아, 왜 토탈 있어? 아, 여기 토탈이네. 와, 미쳤다. 이거 두 개 다 모았어. 이거 두 개 다 모았는데. 그리고, 와, 잠깐만. 경험치 책 578개 필요하다고? 333개에다가 420개니까 106개. 그러면은 440개 있어. 440개 있는데 둘 다 말렙 찍으려면은 138개 더 필요해. 아, 이거는 잔화상 좀 털어야겠는데 무조건 내일. 잔화가 그래도 조금 있어. 잔화가 조금 있는데 가차 좀 미리 할까? 오늘 가차 해놓을까? 이거는 80만원 땡길 수 있네. 80만원. 오, 이거 하면 딱 신용포인트는 이거 땡기면 끝이네. 80만 포인트 필요한, 70만 포인트 필요하니까 이거 땡기면 끝이고. 이거는 230. 아, 이건 충분하네. 이건 충분하고. 경험치책이 좀 필요하네. 경험치책 100장 필요하든지. 이 턱없이 모자라네. 어? 160개 주네? 50개네? 이 정도면은 맞네요. 네. 카프카 PB 안 봤어요. 어. 나 퀘스트 다 깼어. 저금통도 깼어. 이제 할 거 없어. 이거 털면은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 먹으면, 이거 30개 먹으면은? 여기까지 먹으면 되겠다. 그죠? 여기 빨아먹으면. 와, 겨우 다 모았네, 씨.
아. 아, 아니 미친 거 같아. 그 진짜. 아. 아 이거 재화가 아니 이거 유물 파는 거 언제 해야 되냐? 아니 지금 거 번개 셋 줘야 되거든? 번개 셋?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좋네. 이거 장갑 좋네. 공격력의 효과 명중. 격투까지. 카프카 격투까지 공, 효명, 격투 아닌가? 속도, 공격, 효명, 격투. 근데 효명까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효과 명중 갑복 시뮬라서 있네. 속심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좋네. 이거 경험 거 뺏어도 되겠네. 경험 이제. 캐물 아니야? 아 그리고 저거 우주봉인 정거장이 필요하더라고. 어 번개 속성 이거 하나 먹었네. 아 근데 번개 속성 쓰나? 아 원래 번개 속성이겠지? 공포 없잖아 여기는.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공격력 치치가 있는데 이건 의미 없는 것 같고. 격특 아니면 공포. 아 속도가 다른 게 없네. 루카는 또 뭐 주지? 아 루카도 우주봉인 정거장 먹는 것 같던데. 루카는 대충 하죠. 루카는 씨 출석만 해. 출석만 옆에. 아 근데 루카도 뭔가 좀 재밌어 보여 사실. 루카도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딴 거 할 시간이 없어. 나 지금 풀충 달리고 있어 다시 지금. 이럴 거면 4충으로 왜 낮췄던 거야. 아니 근데 아 나 잘 모르겠네. 일단 카프카는 진짜 좀 제대로 키우고 싶거든. 카프카는 돌파 효과도 다 좋아. 1돌도 좋고 2돌도 좋고 6돌도 좋아. 그냥 카프카는 2돌도 좋아 보이던데. 근데 애초에 근데 돌파한 다음에 할 게 없어 사실. 한 번 딸깍하면 끝이라. 노돌파도 이게 노돌파도 다 세가지고. 아 이번 혼돈 효과 뭐지? 딱 봐도 공허 효과, 지속 피해, 속성장, 추가 공격 발동 후 피격된 모든 속성장 30% 아니 카프카 피비 아직 안 봤어요. 카프카 피비 볼까요? 왜 이거 끝까지 안 했냐? 나? 안 할 수도 있죠. 망각의 정원에 들어. 근데 개 쉬운 거 아닌가? 어 희생장이네. 그냥 불만 보면은 요즘 그냥 발작하게 돼. 힘의 코스를 생각해. 아니. 이거 아니 난 그냥 깨지. 내가 어? 나 첫날부터 후충 날린 사람인데 요즘 안 달리지만. 근데 이거 지금 카프카랑 루카 성장제가 모른다고 다시 후충 중이야. 미칠 것 같아. 이거 불메코네. 이거 불메코 백로.
백로 아스타. 이거 연경 페라. 나찰 연경 페라. 나찰 웰트 연경 페라. 아 서포터 80 찍어줄 여유가 안 나요. 진짜 이거 미친 진짜 신캐 육성만 시켜줘도 뭐야? 제가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니 허수 아니었어? 이 약점? 지켜보죠. 어? 아씨. 대충 하자. 어차피 깨지는. 갚아주마. 쓴맛이야. 지원 투입. 내 일대로. 얘는 왜 죽었어? 씨. 시작하지. 넌 이 힘에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 아니 근데 루카까지는 만렙 찍어주려고요. 아니 행적은 777이지. 행적은 이거 행적 진짜 너무 잘 나와 안돼. 한 번 더. 상대. 3포는 이미 있어요. 뭐야 왜 또 나와? 3포는 이미 6포를 해놨어. 아, 잘못 눌렀다. 왕자의 재림. 내게 맡겨줘. 물러서. 내 의지대로. 백화만개. 지원 감사해요. 갚아주마. 아, 씨, 나차 이건 진짜 야, 쓰면 쓸수록 물음표밖에 안 나와 안 뜨네.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아니 싱글 게임인데도 너프해야지 않나 싶은 거는 진짜 이 캐릭터가 처음이에요. 몇 수나 버티러 노력하는 새처럼 거미 쏟아져라. 아 그냥 확실히 제레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많이 필요해 개종이. 웬만한 게 없어. 아군이 우세하네요. 한 번 더. 배웅해 줄게. 왕자의 재림. 아 무기야. 넌 이 힘에 사느냐. 아 웰트가 이럴 때 너무 안 좋아. 다시 다수정해서. 내 의지대로. 천명을 받아라. 지원 감사합니다. 카프카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찰보다는 티어 낮을 것 같아. 그리고 블레이드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블레이드 조금 더 가까이 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위대한 캐릭터인지. 괴롭히다니. 누구려나? 아니 아스타 실화냐? 이거 이거 진짜 미쳤네. 양념만 스폭 때문에. 아 김해구 템 없다. 어지럽다. 아, 네, 백로 좀 키워놔가지고 많이 괜찮아 요즘. 불청객이잖아. 이 절경을 가질 수 있게. 백로 그때 지난번에 혼돈 혼돈해서 개쪽 당한 뒤로 좀 키워왔거든요. 가질 필요 없어. 어 어디로 어디로? 제대로 손봐줄게. 아직 뭘 모르는 게 있나?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아이고. 아이고 홍보주 이모님 86 감사합니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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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감사합니다. 블레이드 백로라서도 되게 좋. 오씨 죽을 뻔했네. 백로가 힐을 좀 써야 되는 게 문제긴 한데. 잠깐만. 아 괜찮. 아우 진짜 힘들다. 죽는 것 하나는 월클이라니까. 도망 못 찰 걸. 프로페셔널이거든. 무서워하지 마. 얍. 모든 건 결이여. 대청자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 세상에. 아, 이거 진짜 힘의 고 템 꼈으면은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 아쉽네. 잘 버티죠. 백로 이제. 어 써야 돼 써. 부지합. 공 어디 이따 써야 돼. 죽음이 다가옵니다. 피안의 파멸. 이 절경을 가질 수는 있지. 이 절경을 가질 수 없음 없지만 즐길 수는 있지. 내가 문해력이 딸리는 건 줄 알았어. 나 아니었다네 다행이야. 아니 이번에 봄 그 보물돼지 퀘스트도 레긴 퀘스트잖아. 그거 보고 씨발 이것도 오역 아니야? 레진인데 오역난 거 아니야? 찐 빠낸 거 아니야? 괜히 막 다 의심돼 그냥. 야 뭐 온 세상이 다 오역으로 보여. 아직 뭘 모르는 모양.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아니 스타를 근데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네. 이것만 하고 스타를 끌게요. 스타를 사실 할 게 없어. 퀘스트도 이벤트도 다 했고. 이벤트도 다 했고 할 게 없어 할 게. 어 이거 완전 블레이드인데. 아 근데 연경이 생각보다 성능이 난 좋은지 잘 모르겠다. 난 연경이 내가 너무 스펙을 그지같이 줬나? 아니면 개파대만 써야 되나? 좀 레벨링이 그지같긴 한데. 아니 뭐 안 찍어준 거 아니거든? 브루냐랑 써야 돼? 페라에 브루냐까지 먹어? 혼자? 아 얘 치아 안 챙기지 않아요? 나 이것도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좀 파밍할 맛이 안 나 좀. 오늘 특이하다 볼 거예요. 특이하다 이거 지금 어쩌다가 그 재화 뭐야 돼가지고 재화 모으면서 방송 켰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임지. 아니 뭐 유물 크게 나쁘진 않은데 그냥 치명타 확률 위주로 잘 맞췄는데. 아니 치명타 피해 위주로 잘 맞췄는데 뭐 좀 약간 부엌 같은 거 좀 이상하게 들어갔긴 한데. 공포가 문제인가? 공포가 너무 낮나? 3000? 3000 너무 낮나? 님들 연경 몇임? 그러니까 기묘하게 데미지가 좀 약간 어설퍼죠. 페라에 쓰긴 하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페라 껴서. 여기는 나찰 들어가고 여기가 백로 들어가겠죠. 나찰 브로냐 혹시 이 정도만 가도 돼. 어? 카프카 블레이드 대전이네 이렇게 보니까.
아. 전투 스킬 발동 후 해당 목표에게 디버프 효과가 해제된다. 해제될 때마다 가하는 피해가 20% 증가한다. 최대 중첩도 10스텝. 디버프를 자주 해제해야 되는 그런 기믹이다, 그죠? 카프카 블레이드 내전 나 없죠? 깼을걸? 지난번에 이거 블레이드 나온 날 깼어. 블레이드 나온 날 챌린지 있어서. 아, 정훈 다 벗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패라고 빼줘야 돼. 아니 건어셋 또 파밍해야 돼. 근데 건어셋 파밍할 개청력이 없다니까 지금. 건어셋 진짜 자만추로 먹어야 돼 이거. 병원 번개로 가죠. 번개로 가자고. 어 그럼 여기 디버프 해제. 어 디버프 해제 어차피 전투 스킬 쓰면 된다 그랬지. 한 자리 못 넣지. 클라라 넣을까? 여기에 페라? 사실 나는 여기에 페라 들어간 것보다는 웰트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페라는 진짜 너무 약간 고점 보려는 것 같고. 공평해야지. 시원해요. 물렀거라. 아 정말 안정적인 비술 활용이다, 그죠? 뭐야? 뭐했어? 어. 신기한 것들로 일심동계. 즉시 처결한다. 병세가 심각하다. 좋아 좋아. 아 근데 이거 씨 이거 패치 됐지? 좀 쓰겠으면. 아,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어, 그렇지. 좋은데? 나 클라라도 조금 키워놔서. 아니, 이게 뭐라고 볼게? 개 쉬운 거 아니야? 너 혼돈도 아니잖아. 그 정도인가? 어, 혼돈보다 어려워 여기가? 아니 나 근데 개청, 나 진짜 개청력 많이 방한 계정이라서 깨지 않을까? 나 못 깨면 진짜 에반데? 그러니까 기믹이 좀 복잡하네 보니까. 이런 거 자주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죠? 기믹 생각을 좀 해야 되나 본데? 어, 잠깐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힐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요? 너무 아픈데? 어, 너무 안 뚫리는데? 클라라, 용감해질게. 원래 이런 건가? 조심해요. 저도 모두를 보호하여 살아갔지. 살릴 수 있겠어. 선장의 브라우니 기분이 좋아. 야 전투 스킬을 많이 불러야 되는구나. 감사해요, 클라라. 항상 기억할게요. 신기한 것들로 일심동계. 보이야 줄기 저런 방안에 나가 있게. 응, 쓰자 살아야지.
아니 이거 이거 경호원 딜 개많이 뺏기는데? 이거 경호원 함정이네 이거 쓰레기? 이거 카프카 줬던데 딱 보니까 아니 이거 경호원 이거 함정이었네 이거 경호원으로 데려오면 안 됐네 이게 끝나 없겠네 아 계속 나오는 것 봐 역겨 와 아픈데요? 아니 죽겠는데 진짜? 어 안돼 허점 투성이군 어? 고맙네 유용한데?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 경원 딜이 너무 안 바뀌는 구조야 아니 디오프 왜 하지 안 돼 해준다며 아 진짜 개아픈데? 딜 안 바뀐 거 봐 4000 들어갔어 방금 보스한테 두렵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와 야 이거 어려운데? 어? 오 잠깐만 아, 잡았다 와씨 어 근데 전투 불량 캐릭터 생겨가지고 이거 못 깨는건데? 그러니까 괜찮아. 아! 이거 연출이다 오늘 이렇게 경원으로 그지같이 잡는거 보여드리고 내일 카프카가 하지만 카프카가 참전한다면 어떨까요? 하면서 갑자기 미친 카프카 올리치기 경원으로는 절대 선별할 수 없지만 카프카는 가능하다 지켜보죠 여기 남거라 대기를 보여줘 쓴맛을 좀 봐야겠군 와 아니 야 이거 쏙쏙 빼먹는 거 싫어해요? 왜 이렇게 실력들이 좋지? 날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어 내가 돕게 해줘 봐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페라까지는 조금 오바고 딜러 괜찮은 거 있으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절경을 가질 순 없지만 즐길 수 있지. 즐길 수 있지. 자 많이 들어놓자고요. 사라질 음성인데. 물러서. 대응해 줄게. 어? 내게 맡겨줘. 넌 이 힘에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대응해 주지. 둘이 약간 서로 때리면은 뭐 약간 특수 대사 같은 거 없니? 어? 마침 맞게 어떻게 이런? 그죠? 내가 돕게 해줘. 아 뭐야 나 그거 하기 싫었는데? 아니 블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래? 어 나도 지배당했나 봐. 나름 괜찮은 왕자의 재림. 정신 차려. 혹시 아픈데? 하지만 나 차리 아무 의미 없죠 때려봤자 손만 아프죠 어? 야씨 그냥 여기에 다 박아버리네 신인가? 어! 미친 내게 맡겨줘.
배웅이 아 너무 고린데 이거. 기술을 잃었다. 기안의 파멸. 파멸. 아 데미지가 진짜 안 들어간다. 내가 돕게 해줘. 빠질 필이 없어. 이 절경을 가져 즐길 수. 그냥 체력이 많은가? 혼돈보다 더 빡센데 여기. 야 11만 데미지 들어가서 뭐야? 이게 불? 넌 이 힘에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상대를 잘못 골랐어. 왕자의 재림. 아 스택 있었네. 시작하지. 배웅이 주지. 아 근데 블레이드가 진짜 세다. 그 캐릭터가. 브로니아랑 합치니까 진짜 미쳤네. 우린 폭풍 속에 들어섰어. 전무 브로니아, 일돌 전무 브로니아랑 SP도 괜찮은데. 43,000. 아 근데 이거 나 못 쓰는 스킬이야. 이거 그럼 모션 왜 만든 거야? 신유라 같은 건가? 물러서. 왕자의 재림. 어 잠깐만, 야 나 지금 죽냐 설마? 예반데? 아, 아 떨궜다. 와 미쳤다 미쳤어. 죽음이 다가옵니다. 아 53,000 데미지 좋아요. 내가 돕게 해줘. 배웅해줄게. 아 미쳤는 것 봐 진짜. 정신 차려. 준비했어? 넌 이 힘에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이 절경을 사실 어느 정도 즐길 수는 있지. 돈만 지르면 사실 별로 무서울 컨텐츠는 없어요. 무난하죠? 너무 안정적이야. 야 나 솔직히 나차 있으면 그냥 다 끝이야. 같이 할래? 문제 있어 캐릭터 확실히. 어? 잠깐만. 잠깐. 조심 조심. 오 씨. 잠깐. 이거는 잠깐만. 최대 많이 때려. 오 그래. 피해보. 오 씨 깜짝. 나이스. 와 3단 콤보 뭔데? 아니 불. 레전드 레전드. 야 개멋있다 진짜. 아 근데 경원시치 이 퇴물새끼. 아 진짜 번개는 역시 카프카다. 내일 카프카를 데려오면 선별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예? 전투 불리는 캐릭터가 있어서 결국 이별에 그쳤지만 과연 내일 카프카가 있다면 어떤 다른 결과를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내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 18별 하지 못했다. 그렇구요. 내일 준비 끝. 어 의뢰 그래 의뢰까지. 아 오 아주 좋아. 393개? 잠깐 다 모은 거 같은데? 이거 200개죠? 200개. 아 593개 다 모았다. 다 모았다. 500. 와 다 모았어. 와 씨. 루카랑 카프카 말렙 제로씨. 토 나오네 씨. 보이세요? 말렙 재료. 자 봐봐. 593개 다 모았어. 그 신용 포인트도 그 540만원 필요하거든. 내일 전화 땡기면 끝이고. 이것도 160개 다 모았어. 그 다음에 41개, 226개, 296개 장화 땡기면은 다 합쳐서 1600개 돼요. 이거 기준 1600개. 그리고 이거 50개, 이거 65개. 전쟁의 여운 이거
6개, 3개이기 때문에 9개 다 모았죠. 그리고 더 돌 수도 있고. 다 모았어. 이러면은 이것도 6개 있어요. 다 모았어. 와, 진짜 씨. 이게 게임이냐? 어? 유물 언제 캐라고? 유물 언제 캐? 아니 이게 캐릭터를 다 만렙에 777888 찍어준다는 기준. 내일 이거 카프카 888에 루카 777 기준으로 모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유물 캐는 시간이 없어.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벤트를 잘 챙겨 먹어야 돼. 이벤트랑 무명의 공은 잘 챙겨 먹으면 돈 많이 됩니다. 무명의 공은 진짜 이거 없었으면 게임 접었어. 무명의 공은 없었다? 모든 유저가 다 풀충을 해야 돼. 말이 안 돼. 무명의 공은이 진짜 혜자예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육성 재화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거 없으면 그냥 접는 게 맞아. 말이 안 돼 이거. 특히 이거. 이거 보라색 8개씩 줄 때 그 쾌감은, 이 게임은 그 맛에 한다니까? 이 게임의 쾌감은 뭐냐면, 롤은 임로란타 했을 때의 쾌감? 이 게임은 운명의 길 걷는 자의 커다란 선물을 깠을 때의 쾌감? 이거 이 보라색 8개 줄 때의 쾌감? 이로 말할 수 없음. 오리아나 5인궁의 말파이트 5인궁 박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이게 게임이지. 돈 주고 살만 합니다. 이거 까는 맛에 삽니다. 돈 주고 사세요. 이거 아 진짜 내일 기대된다. 아 이러면은 오늘 숙제 스타레일 블라 했고 원신 붕서드 림버스 남았네요. 아 카프카 PV 먼저. 카프카 PV 님들아, 카프카 PV 안 봤다. 바로 있네. 그냥 이게 알고리즘은 아주 정직해. 그죠? 잠깐 화장실 갔다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스타레일이 이벤트는 그래도 내가 어까 하고 보니까 이벤트 그래도 나름 그 고정된 시스템 안에서 좀 잘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달까. 돼지 퀘스트 깨보니까 근데 그래도 귀찮아. 크게 재밌고 그러진 않아. 아 나 헤드셋을 안 끼고 있었네. 잠시만 좀 헤드셋 껴야지. 자, PV 보겠습니다. 모두 주목! 목표 치료, 목표 치료! 잡이는 없다! 반복한다! 잡이는 없다! 발견 즉시 사살한다! 뮤비야? 겁내지 마. 아이돌이야? 잘 들어. 잘 들어. 초대한 게 바로 너니?
오! 거미줄은 약해서 건드리면 찢어진다. 이걸로 자를 수 있는 건 더 나약한 것뿐이지. 예를 들면 오역 아니야? 뭐야? 오! 수많은 모습이 있다는데 어째서 칼. 우리에겐 한 가지 모습만 보여지는 걸까? 너가 날 엿본 거야? 다 어디 숨었는지 나한테 알려줄래? 좋은 연극은 막을 내리는 법인데 새로운 몬스터인가? 맞춰볼래? 페이스. 과연 네 대답은 뭘까? 와, 역대 최고인데 진짜? 와. 와, 진짜 역대 최고인데 이거? 아, 또 버퍼야? 아, 트위치 진짜 씨. 와, 진짜 이 누나는 부금도 연출도 목소리도 진짜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고 개쩐다라는 생각 드는 순간 잼밋 포즈 보고 뿜었네. 크. 아니.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번 PB는? 아. 아니 끊긴다고요 지금? 나도 내 방송화면도 끊겨있어 지금. 새로 고침 하면은 되긴 하는데.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부탁드립니다. 새로 고침 오네가시마스. 영문판 1판 그리고 중판 한 번씩도 보고 싶은데 너무 역대급인데? 이거 영판 맞나? 맞네. 아 잠깐만 이거 방금 그거 현상금인가? The silk is too fragile to be a threat. Unless you're more fragile than the silk. Case in point. 아니 야 근데 아니 원래 칼도스 쓴다? 카프카가? 카프카가 원래 칼도스는 캐릭터였나? 아 칼이 있었던 것 같긴 해 허리춤에. 아 맞아 평타가 그런 건 그건가? 기억이 안 나네 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출퇴했었잖아. 어 그러네 보스로 나왔을 때 어떻게 거기까지? 평타 칼이었나? 아 근데 너무 진짜 그냥 캐릭터 자체가 디자인이 그냥 말이 안 된다. 칼에
뭐 서브 머신건 쓰는 것까지 그냥 그냥 말이 안 돼, 이 캐릭터는. 그냥 그리고 스토리에서 나온 것도 진짜 매력적이었어. 그래서 카프가 진짜 뽑을 거야. 그리고 카프카 모델링이 호요버스 그냥 1위야. 1위 1위 진짜 내 마음속 1위야. 소인 개가수 목혀스게 목혀스게 고려와 인수전에 그리고 고려와 인수전에 세속시대 시마트 알아 고아가레나이데. 어 잠깐만 히메코 아니야? 뭐지? 뭔가 들어본 목소리인데? 기이테 와타시오 쇼타이 시타노와 키미 코시로. 쿠모노스와 모르크 触れれば 破ける 切り裂けるのは それよりもろいものだって 例えば 야 이거 뭐야? 잠깐만 나 이거 액션 진짜 너무 멋있는데? 야 지린다. 와 이거 싹 피하고 때리는 거 진짜 지리네. 아니 진짜 맛있게 만들었다. 물론 인게임이었으면은 먼저 때렸으면 상대도 한테 때리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줘야 되죠. 이거 현실적으로 이러면은 때렸으면은 이 다음 애가 무조건 때려. 무조건이 무조건. 이게 턴제 게임의 피해죠. 무조건 한대 맞아야 돼. 어! 어! 運命はどうしてイクセンの顔を持ちながらその一面しか見せないの君が覗き見てたの。あ、なんだ、韓国語が、イクセンの韓国語が僕すごい。お芝居はいずれ終わる。 どんな結末を迎えるか当ててみる。表と裏、君は当てられた。 야 근데 개인적으로 내 호요버스 역대 PB 중에 이거 손에 꼽겠는데요? 이거 호요버스 PB 월드컵 하면은 결승 가야겠는데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원신 원탑 PB 뭐 있을까 캐릭터 PB 중에? 라이든? 라이든 정도? 비빌만 할 것 같은데 진짜 충분히. 아 종려 카프카 쇼군 이렇게 내 볼 때는 3대장 해도 될 것 같아. 아 나이다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많냐. 어 신들 PV가 다 좋네. 벤티는 중어 보죠. 그 블루아카이브도 중국어 되게 좋더라. 이것도 한번 보자. 나 여기까지만 해도 약간 화장품 광고나 뮤비인 줄 알았어요. 약간 센 느낌 나는 누나들 아시죠? 약간 센 느낌 나는 누나 뮤비. 래퍼 약간 그런 사람 뮤비. 되게 화장 진하게 하고 그런 누나 가수 뮤비인 줄 알았는데.
别怕，听我说。 좋은데? 邀请我的人就是你。 뭐야? 这蛛网如此脆弱，一触即破。它能切碎的，只有更脆弱的东西，比如……啊， 이거 진짜 액션 잘 만들었다. 아, 카메라 워크랑 다 진짜. 千百张面孔，却为什么只向我们展示这一副面？哇， 곰 착범 자세도 이쁘죠? 是你在偷看我吗？让我看看躲起来的人都在哪儿呢？好戏总有散场的时候，至于结局如何？ 와, 벽치기 씨. 이거 지금 아, 다리로 벽치기 한 거였네. 이게 하나하나 포인트가 진짜 다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야, 이거 PB가 진짜 미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PB 자체가요 시작부터 좀 예사롭지 않았거든? 시작부터 아 내가 볼 때 이 새끼들 다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면 벗겨보면 이 자식 가면 벗겨봐야 돼 특히 이 자식 의심스러워 봐봐 이 새끼 이거 지금 심장 부여잡고 있는 거 의심스럽다니까 상당히 이게 포인트가 그러니까 약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연출 있어 연출 그런 액션 연출이나 약간 뮤직비디오적인 연출이나 약간 그리고 또 약간 뭐랄까요? 카프카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마피아 보스 같은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마담 느낌 그 왜 그 무기미 아 저기 그 아 영화 뭐 있더라? 어 아무튼 뭐 아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래 여자 보스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검정색 정장 입고 이렇게 담배 옆에서 그 메르소 같이 생긴 애가 담배불 붙여주고 있고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포인트가 약간 잘 살아 있어 되게 약간 그리고 보통 그런 그 감마더 느낌들이 약간 서브머신건이 주무기거든요. 서브머신건이 약간 또 그 마피아 보스 주무기 느낌으로 많이 나와. 그레이브즈 같이. 그래서 이런 연출도 되게 카프카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확 약간 끌어당기는 그런 맛이 있었어. 약간 몽롱하면서도 되게 여성적이면서도. 뭔가 뭐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거미 어? 아 이거 한국어로 보자 지금 자막 뜨니까 방송 나 내 방송만 이런가? 지금? 다른 방송도 그런가? 트위치 요즘 너무 심한데? 알맞은 타이밍에 섭취를 해야 최상의 식감을 맛볼 수 있지
지금이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야. 이거 그거네. 광추. 아, 어떻게 진짜 내가 때 신효라의 환생이 확실한 것 같아. 이쯤 되면은. 야, 너무나도 완벽해요. 내가 볼 때는 호유버스 역해 중 그냥 1위야, 1위. 그냥 최종 확정 짓겠습니다. 신유라의 환생은 카프카인 걸로. 정말 지루하네. 와, 뭐야 이거? 너라면 내게 다른 선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 거미줄은 약해서 건드리면 찢어진다고. 이걸로 자를 수 있는 건 더 나약한 것뿐이지. 예를 들 이런 연출들 있죠. 이런 자세들이나 약간 우아함이 묻어나는, 그리고 이런 우아함이 묻어나는 자세들, 나중에 이제 발로 박차는 이런 연출도 그렇고요. 카프카의 특징이나 매력을 잘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분짜리인데 이 안 진짜 꽉 차 있어. 카프카의 매력이 그냥 미친 영상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 내 볼 때는, 나 솔직히 소신발언, 호요버스 모든 캐릭터 PB 중 1위라고 봅니다. 그냥 너무 뻥찰 수 있는데 너무 거의 그냥 말이 안 돼 이거는. 영상이 이걸로 자를 수 있는 건 더 나약한 것뿐이지. 예를 들면, 아니 이거 액션 미친 거냐고 진짜. 예를 들면, 그리고 발차기, 되게 이런 근거리 액션 있죠. 근거리 액션. 물론 아, 나 좀 아쉬운 게 카프카 이래놓고 인게임에서는 존나 야비하게 지독피에 독 묻혀가지고 계속 버텨가지고 죽이는 존나 야비한 컨셉이라. 루카도 완전 뭐 상남자 컨셉, 뭐 볼더타운 슈퍼리그의 챔피언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존나 얍삽하게 계속 도망다니면서 씨발 갈가먹기 이거거든요. 둘 다 공허야. 약간 예전에 메이웨더 파퀴어 약간 그 느낌? 권투의 끝판은 그건가 혹시? 공허? 서브머신건 액션 너무 좋죠? 그리고 우아하게 이렇게 돌아서 썸머솔트 모드로, 그리고 이제 일본도까지. 아 물론 일본도라고만 발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도인지 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저 동양풍의 검으로. 근데 보통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전 세계의 창작물에서 저런 거 등장하면 보통 일본도입니다. 대부분 다 카타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사무라이 뽕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분명은 수많은 모습이 있다는데. 이것도 진짜 자세가. 와, 내가 너무 카프카한테 반한 거야? 그냥 콩깍지야 이거 혹시? 아니 이쁘잖아. 그리고 이 카프카의 컬러 있죠? 약간 자홍빛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언가. 아, 뭔가 되게 고혹적이야.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하죠, 이거? 근데 이거 약간 할머니들 바지 컬러인 거 아시죠? 할머니들 몸빼바지 탑 모스트 컬러.
마젠타, 마젠타, 맞아. 마젠타인 것 같아, 색깔이. 그래, 고구마 껍질 색깔이네. 설마, 나누크의 껍질? 어째서 우리에겐 한 가지 모습만 보여지는 걸까?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너가 와 몇 번 거야? 궁연출로 넘어가죠? 와 이거 진짜 미쳤어 연출. 야 이거 중간에 뭐라고 하는 거냐? 나한테 알려줄래? 뭐라고 한 거야? 인터미션? 인터미션이 뭐야? 다 어디 숨었는지 나한테 알려줄래? 아 진짜 이거 너무 좋다 공연출. 이건 뭐지? 머핀? 오네릭 스트럭처 뭐라는 거야? 난 있어 보이는 말 다 때려 넣은 건가? 그죠? 좋은 연극은 막을 내리는 법이야. 발차기. 결말이 어떠냐? 투페이스. 맞춰볼래? 과연 네 대답은 뭘까? 그리고 저 검은색 우산도 이런 마담들의 완전 핫템 핫템 이템 아시죠? 이템 마담들 그 메르소 같이 생긴 애들이 맨날 검은색 우산 씌워주는 거. 담배불 붙여주고 리무진 같은 데서 딱 이렇게 우아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죠. 와 별분이들을 살 또는 죽은 뒤로 모든 걸 의심하게 되었다. 설마 영어를 그냥 영어 방언하는데 뭐 문제 있겠어요? 아 이거 진짜 그냥 캐릭터 자체가 그냥 호유버스에서 만든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까지 확 끌리는 캐릭터는 없어 진짜. 아마 카프카는 이거 그냥 덮어놓고 매출 그냥 1위 찍겠는데요? 재리고 나발이고. 아니 카프카 내가 볼 때는 대리가차 이거 신청 받으면은 4시간 동안 대리가차 할 듯? 그냥 진심임. 그 정도임. 내가 너무 혼자 이렇게 너무 빠져들었나? 그냥 이게 이 이분이 호요버스 최고의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네 대답은 뭘까? 반응도 진짜 좋죠. 지금 미쳤다 꼭 뽑아야지. PV 보고 소름 돋는 거 오랜만이다. 클래식한 편곡 미쳤고 지금까지 열차 PV 중에서 제일 좋다. 봐봐 사람들 다 독보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나는 확실하게 몇 번 뜯어보고 느낀 건데 난 개인적으로 쇼군 종료 PV보다 이게 더 좋아 개인적으로. 인기 되게 많죠? 벌써 내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일단 이돌까진 좀 생각 중입니다. 돈 없는데 대출 받을까? 아니면 블레이드 그거 환불할까?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카프카는 진짜 어쩜 저러냐.
내일 진짜 카프카 7시부터 미친 듯이 달리겠습니다. 아, 감기 이제 낫겠지, 슬슬. 대리가차 합니다. 대리가차 글 올릴게요.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커뮤니티랑 소개도 올릴게요. 제레코신 가사 번역. 이거 뭐야? 아, 나중에야? 림버스 컴퍼니 에고 일러. 얘 누구야? 림버스도 약간 그림체 취향 취향이야. 아, 뭐뭐나뭐 봤는데? 내가 뭐 봤어? 어? 갤럭시 트레이드인 중고폰 노트북 태블릿 워치 추가 보상 프로그램 이거 해? 아, 카이텐죠. 어, 뭐야, 이거 보상 주네? 100만 원? 중국 메이커 A급 기준. 96만 원. 어? 잠깐만. 어, 나도 해주나? 어, 뭐야. 나 갤럭시 S20 울트라인데? 40만 원 준다고? 이걸로 뽑아야겠다. 개꿀. 이걸로 뽑아야지. 돈 생겼다. 개꿀. 너무 이뻐서 못 참음. 아니, 근데 나 지금 카프카 봐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지금. 나 지금. 교복하니 생각난 거. 여학생들이 남학생 교복처럼 바지 입고 싶다 해서 허용해줘. 그래서 남학생들도 치마 입게 허용해줘. 이거 본거 같은데, 이거? 어디서? 댓글이 달렸다. 플스5 보시면 바람 불면 페이몬이 날아간다고 하던데 해보셨나요? 전혀 몰랐다. 플스5 이 마이크 부분에 바람을 불면 페이몬이 날아간다는 그런 원리인데 심장이 본거 같은데 쿵닥쿵닥거려서 이거? 당장 해봤다. 갑자기 웬 바람? 충격이다. 그래서 계속 불어봤다. 하! 아! 엄청 즐거워 보이네. 야, 언제까지 할 거야? 그 이후 계속 불어봤지만 페이몬은 이 악물고 날아가지 않았으며 툴툴대기만 했다. 아, 받아준 거였네, 그냥. 아, 근데 저거 뭐지? 공기청정 농도 측정해가지고 아우 냄새 씨. 약간 이런 리액션 어떨까요? 되게 좋지 않아? 카프카 성우라고? 춤 목소리 처음 듣는 것 같은데? 37, 38, 39장 스토리 관련 220개 이거 안 받으시면 사실상 못 받으니 투하집 받기 사실상 불가능. 나 이제 붕괴 써도 밀 건데? 이제 이거 끝났잖아, 제레. 나 이제 밀 거야, 이거. 한 주말 이틀 하면 되겠죠? 폰타에 날려고 폴드5를 바꾼 미친 사람. 갤럭시 뭔데? 아, 그니까, 자기 목소리를 부르는 게더 좋아, 나는, 저게. 굳이, 가성 파트보다는, 나 자기 목소리를 부르는 게더 좋았어. 어,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 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화끈하게 좀 부는 스타일이야. 조용히. 이거 뭐야? 자급제폰? 자급제폰이 뭐였지? 들어본 것 같은데. 폴드5로 바꾼 사람. 근데 폴드5, 250만 원 아니야? 오늘 석호서 용하신 영접. 근데 용하님이 되게 행사, 오프 행사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애초에 석호가 이분 홍그라우더라. 하! 용하신 보고 바로 줄 서서 요청했는데, 용하신이 코스튬 보고, 다음 게임 캐릭터네요? 이러시더라. 순간 진땀 나는데, 그래도 악수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심.
아니 여기 하트 그리고 있는데 용화신? 스텔라론 넣고 있는 건가요? 용프카. 나히야 큰왕. 아 이거 못 봐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나히다 생각하고 들어. 아, 돈 지르면 되잖아. 레이와 시대 가면 라이더 평가. 다 모르. 얘 왜 이렇게 벌같이 생겼어? 다 약간 뭔가 나는 좀 약간 이게 좀 마음에 드네.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나머지는 얘 핑크야 얘는? 뭐 약간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 왜 이런 것만 크악? 과학입니다, 과학. 세메가 본 것 말고도 어이없고 웃긴 오역 차정. 아카식 레코드는 아카식 히로. 청자 왈도체. 우리는 비행사부터 전문 지역까지 더 나아가 주방장과 극본까지 되게 했다. 성결 사부는 자신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게 그거 아니야?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번역하는 거? 그냥 텍스트만 받아서? 약간 그 상황인가 본데? 근데 검수 한다며. 검수 한다며. 이메일 또는 아이디 해주세요. 이거는 씨발. 이거는 그거네. 코드로 붙여놓은 거네. 이거 자기가 직접 타이핑한 게 아니라 해주세요만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이거 비밀번호나 이메일 또는 아이디 중 지금 성립이 안 된 게 충족이 안 된 게 여기로 오도록 해놓은 거네. 확인을 빼먹었네. 확인을 띄어쓰기도 빼먹고. 신군을 모아 펜틸리아가 생성한 곳을 제거하세요. 이거 좀 그래. 나 이거 봤었어. 이게 아니 처음에 기믹을 깨려고 보는데 그때 이거 라이브로 했었을 때 씨발 뭔 말이지? 했는데 그냥 한 거거든요. 그냥 뭔 말인지 몰라서. 신군을 모으라는 게 뭔 말일까? 신군 스탱 얘기겠죠? 자기야 목소리 좀 낮춰. 이거는 근데 진짠가? 이거는 진짜야? 아니 진짜 자기야 카스라나 아니야? 이름이 자기야인 거지. 자기야 카스라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이거 근데 진짜 웃기다. 근데 모르죠. 또 이런 남친이 이런 체형일 수도 있지. 꼬마인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꼬마인지 성인인지 알 수 없지. 비디아다라 족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비디아다라 족. 그럴 수도 있잖아. 수정됐다고요? 죄송합니다. 톰과 하루. 근데 톰과 제리는 개인적으로 되게 눈을 뗄 수 없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 박진감도 있고 되게 창의적이야. 그 약간 물리 법칙을 애매하게 비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창의적이고 재밌어. 신박해. 이게 애니메이션이지. 진짜 뭔가 그 보게 되는 맛이 있다니까. 그리고 은근 응원하게 되는 맛이 있어요. 그 전투를. 진짜 지능 배틀물이야. 물리 법칙을 비트는. 개재밌어. 얘네가 진짜 공간의 율자야. 솔직히 시린 걔는 물로켓이고 톰과 제리가 진짜 물리 법칙을 비트는 허수조작의 신들이지.
되게 좋았어. 아이고. 그리고 가끔 이제 조연으로 등장하는 불독팸하고 그 아줌마 있거든요. 아줌마. 그 집에 그 아이작 엄마 발처럼 나오는 아줌마 있는데 다리만 나오는 약간 그런 거 가끔 이렇게 재밌었어. 매번 어레인지에 있어서. 톰이 좋아하는 여자 고양이 있어. 약간 뭐 그런 거. 가끔씩 어레인지들이 재밌었어. 원신 넥캅 난리 났다 미친 크크. 했어. 신님 칼부림 오구대장. 헉. 이사 누구? 예? 피칠갑에 칼든 남성을 보고도 이롭다는데 한 손은 주머니 한 손은 이쑤시개. 왜 싫어요? 오늘자 DC 원신 갤러리 네이버 카페 연합 사태 요약. 사건 최초 발단. 원신 공식 카페에 신학기 인게임자가 올렸더니 어떤 사람 이를 신고해 게시글 작성자가 정지를 먹게 됨. 이거 정지 먹었다고? 이거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정지 당한 거 아니야? 그니까 대충 이 정도 수위라고. 이를 시작으로 특정 유저들이 조금이라도 위사진 정도의 수위 게시글 보이면 모조리 신고하고 운영진은 이를 모두 정지시킴. 이걸 시작으로 카페의 선비함의 노제드마가 시작됨. 이후 아는 사람은 아는 원신 미니극장 사건이 터지게 됨. 아 그거? 이후 정보 글을 쓰는 유저와 팬아트 올리던 유저들이 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원신 갤러리에서 유명한 풀치넬라 작가 관련 성향 논란이 터짐.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사회에서 걸리면 매장당할 정도의 수위의 글들을 트위터 부계정으로 업로드한 게 걸림. 대결이 펼쳐짐. 원신 갤러리가 침공감 카페. 뉴비 방향자 이게 더 좋은 건가요? 방울 한 번에 붙었는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콘 같은 거 진짜 귀여워서 깨물고 싶음. 우리는 왜 콘 같은 신몸을 없는 거임? 침식당한 재민이. 침식이죠. 명함된 메인딜러 장작 총리. 리사 스킨이다. 갤스글들 단체로 신고 먹은 거 겁나 어이없네. 120 원석 받았다. 그랬고 투표 한 번씩만. 침식 이후. 재밌네 크크. 아흣. 더 이상 공식이 아니게 돼버렸. 우리 방방이 예쁘죠. 사람 참는 오니가 왔다고. 그러던 와중에 서술한 카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유저들과 갤러리 유저들이 갑자기 호감을 가지기 시작함. 근데 걔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어. 표현이 과격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약간 그러니까 씹덕들이 이제 대부분 다 착해요. 되게 약간 움츠러들어 있어서 전부 다. 인터넷에서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막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한 명 한 명 다 착하거든요. 착하다기보다 이제 자라오면서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공격성을 다 거세당한 이제 되게 온순한 양들이야, 양들. 대부분. 근데 귀엽긴 한데요, 이거? 원붕이들과 카페 사람들이 서로 맘스터치 아이스크림 등 기프티콘을 서로 커뮤니티에 뿌리면서 마무리. 원붕이와 넥캅들은 이를 베를린 장벽 붕괴 나라 부르고 있다. 해피엔딩인가? 후일담. 사태 이후 원신 공식 카페는 귀여운 디시콘들이 남았고 원신 갤러리는 수많은 카페 위의 그림쟁이들의 창작자리들이 남았다. 메데타시.
대충 원갑 사건 결론. 아 근데 커뮤니티 통합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뭐 노잼 시기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나 보네요. 보통 되게 싸우는데 블루아카 서버별 총력전 액티브. 와 뭐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60만? 50만? 50? 한 2, 3만 돼 보이는데? 와 뭐냐? 아니 이거 나선 액티브 유저 수가 50만 정도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무서운데? 진짜 무섭다. 서버별 액티브 한섭. 한섭은 왜 무슨 일이에요? 오픈팔 빠진 건가? 처음에? 대만은 왜 공진구비 탔어? 대만은 왜? 일본 게임인 줄 안 거 아닐까요? 일본 게임 되게 인기 많잖아, 대만에서. 아시아는 어디지? 글로벌은 왜 이래? 아 근데 내가 듣기로 약간 미국 감성은 아니라 그랬어. 이게 보통 일본에서 통하면 미국에서 안 통해요. 미국에서 통하면 일본에서 안 통하고 할리우드가 딱 그렇거든. 글섭 자체가 좀 애매한 포지션인가? 1섭 50만, 대만섭 15만. 야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 심지어. 아니 대만은 진짜 뭐지? 왜 이렇게 인기 많을까요? 대만은 안 그래도 핫도그 아로나 생각나긴 해. 김우용하 피디님. 아시아서 북미서 글로벌 되게 다 조그만한데 여기 일섭 대만이 진짜 크네. 난 근데 중섭이 좀 두렵다. 글로벌은 우리가 해번의 감성 보는 그런 느낌 아닐까. 아 그런가? 해벌레도 있겠나?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섭이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표를 찍잖아. 여기 중섭이 생기면은요 이 표에 안 나와요. 여기 있어서 여기 있어 그래프가. 여기 찍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안 보여. 이게 에픽세븐도 그렇고 블루아카이브도 이제 그렇지만 중섭은 이거 다 합친 다음에 곱하기 3 해야 될걸?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블루아카 지난번 방송에서 신규 성우분이 블루아카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어머님이었다고 함. 랭크 상위권이셨다고. 뭐야 씨. 상위권? 말이 돼? 코유키 성우님이 성우님 어머님이 블루아카이브가 일본서 3위라고? 말이 돼? 어머님 직업이? 내가 볼 땐 최소 어디 회사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일섭에서 3위? 아 상위 3위는 말도 안 되지. 3위면은 진짜 기업 운영급 아니면 안 돼. 근데 그것도 있었어. 그 프로게이머 아들 프로게이머가 꿈인 아들 응원하다가 프로게이머 되는 엄마. 포트나이트 애가 좋아해가지고 애가 프로게이머 되겠다고 연습해서 얘 도와줬는데 엄마가 프로게이머 돼. 그 싫어.
그러면 되게 웃기겠다. 왜냐면은 보통 어? 보통 그 e스포츠 경기장 가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응원하러 오시잖아, 선수. 근데 아, 네. 이 선수 아들인 것 같죠? 아들이 응원하러 왔네요. 약간 뭐 이런 되게 얼척없는. 원캅 개재밌네. 도대체 뭔, 이걸 라이브로 보았단 말이야, 다들. 내일 요약한 데서 돌아보는 붕서도 기억에 남는신데. 히메코. 아, 진짜, 씨. 아, 머리도 어루만져주고 있어. 잘 보면. 공식 자리인가? 와, 진짜 숟가락 얹게 마신. 요르문간드 반자이. 이때 진짜 되게 삼삼했어, 스토리. 근데 생각해보면 붕괴서드가 진짜 너무 삼삼한 구간이 많아. 난 진짜 누구 다시 해보라고 못하겠어, 누구 보고. 이게 뽕찬 장면만 기억나다 보니까. 25장이죠. 아. 이게 제 이거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 이 장면. 그리고 이걸로 끝났죠. 완벽하게. 카페 진짜 너무 웃기네. 풀치넬라 뭐 혐짤 아까 뭐 그런 얘기하더만. 림 세메 캐릭터 PV. 아니 뭐. 잠깐만. 붕괴우수 한다니까. 아니, 붕괴우수 한다니까. 뭐 이런 선정성 이런 것도 좀 기대해봐도 되나 했는데 전혀 없어. 아니, 이건 나는 약간 한식, 중식, 일식, 한식, 중식, 일식, 한식, 중식, 일식 먹다가 처음으로 타이 요리 먹은 기분이에요. 진짜. 토리 게임이다, 진짜. 토리가 나머지 아, 컨텐츠 그건 진짜 좋다. 없었지 모르겠지만. 토리가 너무 좋았고 전투 시스템도 예상을 너무 아니, 좋았어. 자연스러운데? 이런 안 매운맛은 끝났네? 한식에서 매운맛이랑 달라 이게. 아, 감사합니다. 오, 야, 뭐야, 진짜 거의 구현 되세요,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재능인데, 진짜? 뭐지? 그러니까 이게 다 레이어 따가지고 한 거잖아, 지금. 감사합니다. 엄청난데? 명빵 협약 노래 월드컵. 근데 이거를 내가 해봤자 이게, 이걸 뭘 내가 이거 직접 즐겨보지 못한 콘텐츠다 보니까 애매하지 않을까요? 내가 쌤의 고등학교 후배?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뭐, 고등학교 몇백 명씩 다니니까 한 명쯤 있을 만하죠. 근데 요즘 학교 애들 진짜 없더라. 요즘 초등학교 20명? 20명 뭐 겨우 채우나 봐요. 한 반에. 그래놓고 반 숫자도 별로 없고. 진짜 너무 소름 돋아.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수능 볼때 1년에 60만 명 있잖아요. 60만 명. 근데 지금 20만 명까지 나중에 떨어질 거래요. 지금 1년에 이번 연도에 20 몇만 명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 TO 같은 것도 이제 문제되고, 대학교를 폐교하잖아. 그래서 사람 없으니까. 아, 대학이 많긴 했어요. 예,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대학교도 많긴 했어. 아니, 뭐 대학교가 무슨 막 광고를 하니까. 싱글벙글 펜싱 용어. 이응이응 농. 이응이응을 실패했다는 표현. 예시로 아따크 농이라고 말하면 아따크를 실패했단 말이다. 마따크 농. 와, 월크루에. 공식 광고에 나오는 월크루에. 아니, 이거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왜냐면은, 아니, 이게 진짜, 갑자기 연락 와서, 갑자기 쇼츠 뭐뭐 공식 광고로 쓸게요. 네? 해도 되죠? 아, 하세요. 해가지고. 그럼 내일부터 공식 광고로 내보낼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다음날부터 이제 공식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아, 당연히 돈 받지. 당연히. 아니, 그니까, 호요버스가 맨입으로 안 하죠, 당연히. 근데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 막, 갑자기 낚시하다가 갑자기 원신 광고 하면서 끝나는 그런 광고보단, 원신을 재밌게 플레이하는 모습 보면, 어, 나도 이 게임 해보고 싶어. 이거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광고 아닐까? 허수되게 편안한 속도. 양반의 시절. 지금도 남아있죠. 감사합니다. 뭐야? 속도 140. 139, 140, 미쳤다. 이제 음월군도 속도 맞춰줘야겠네. 그죠? 풍문에 절해졌네. 뭐야, 이거? 딱 봐도 딱 그로테스크한 생각밖에 안 나는데, 나는? 치아 같아, 치아.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네. 알맞은 타이밍에 섭취를 해야 최상의 식감을 맛볼 수 있지. 지금이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야. 약간 인스타 허세자 같은. 여기에 백 하나 올려놓고. 뭔 느낌인지 아시나? 약간 눈은 이제 아래쪽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속눈썹만 길게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나도 인스타 안 해서 모르는데 약간 그런 되게 약간 그런 거 약간 많은 느낌. 제가 인스타 안 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원래 썼는데 이게 페이스북에 재밌는 게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생각 없이 보기 좋은 게 많거든요. 되게 짤막한 개그 같은 거. 약간 커뮤니티 보듯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 이러다 진짜 게임을 못하겠다. 그래서 끊었는데, 끊길 잘한 것 같아. 너무 약간 이상한 거 많았어. 광고도 많고. 요즘도 보니까 그런 거 광고 많더만. 뭔지 아시죠? 약간. 개그글 나오다가 중간에 광고 나오는. 요코소.
뭔데? 이거 좀 다른 거야? 남자애야?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냐? 남캐인가? 아닌가? 아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 난 무슨 남자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정도면 남자 아니야? 남자? 남자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참 이상하다니까. 남자면 게임 접음. 근데 남자라고 해도 여자라고 믿으면 여잔 거잖아 결국. 어차피 그냥 데이터인데 그죠? 아무 뭐 알 수가 없잖아. 나 여자냐고요? 여자면 나 좋아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 봐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볼 수, 어? 닿을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닐까. 웰트 일러스트 보다가 궁금한 거 생겼는데. 제가 생각한 그분 맞네. 모르는 건가? 그런 건가? 알고리즘에서 떠서 본 건데. 나타의 불의 신이 두 명인 이유. 근데 나는 나타의 불의 신이 두 명인 이유를 떠나서 원신 유튜브를 할 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영상 할 게 없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타의 불의 신이 두 명인 이유. 어? 괜찮지 않을까?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오, 프리나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스타일에. 확 남자 같은데 갑자기. 뭐 포칼로스라고 하네. 포칼로스 똑같네 발음이. 영어는 그냥 폰타인이라 뭔가 약간 다 어울려. 폰타인 캐릭터들. 아니 근데 한국이 나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국이 좀 되게 잘 어울려. 그러니까 내가 모국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 좀 잘 어울려. 그 프리나라는 캐릭터 컨셉에. 안녕의 무리여 신은 쌍둥이 또는 지존인격이다 하는 영상도 있었음. 물의 여신은 쌍둥이 또는 이중인격이다? 그럴 수도 있죠. 물의 신이 물의 신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원신은 추측할 때 제일 재밌긴 합니다. 워낙 또 넓고 떡밥도 많으니까. 용의 북린이 처음으로 낙원 돌아왔어. 아 낙원 근데 좀 너무 길어. 그냥 낮은 난이도로 딸깍하는 게 답인가?
왜 붕스는 원신보다 캐릭터 키우기가 힘들까요? 그러나 위에 그래서 보게 된다면 붕스가 원신보다 캐릭터 육성하는 게 더 빠르다? 아니 붕스가 원신보다 육성하는 게 더 빠른데 왜 더 붕스가 힘들까? 원신의 상자 내용물을 보면 원석, 모라유, 성유물, 광물, 무기, 인장, 경험칙, 특성칙이 있다. 붕스는 어떨까? 성옥, 인장, 경험칙, 신용포인트 얻을 수 있다. 아 상자 차이가 있다. 상자 차이가 커서 육성에 필요한 투자 비용도 차이가 난다. 나 원신 상자 안 깠는데? 그래도 원신이 더 쉬운 것 같은데. 뭐지? 쌤에가 없는 이틀.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그냥 그림 짤이구나. 붕괴 서드 36장 조만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 세메가 없네 야심방. 와 어디야 여기? 아 맞다 님들아 태풍 온대요. 태풍 미쳤나봐 진짜. 아니 지금 아, 이게 지금 날씨가 진짜 뭔가 미친 것 같아. 야, 원래 태풍은 좀 연례 행사긴 했어요. 원래 매번 오긴 하거든. 근데 이번에도 파주 피해가는 것 같던데. 파주는 항상 태풍을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위치상 구석탱에서 존버하고 있어서. 이번에 다이렉트야? 근데 태풍이 나는 그냥 바람인데 뭐가 무서움? 이라고 옛날에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진짜 그 뭐 철판대기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그거 그냥 맞으면 사망이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친 자연재해야. 웬디 무섭다. 예전에 나 매미 있잖아. 매미 때 제가 기억상 추석인가? 그래가지고 명절이었어 내 기억상. 왜냐면 내가 그 시골에 갔었거든. 시골 이제 집이 되게 이제 허름하잖아. 근데 그때 매미 때 진짜 나 기억나는데 밤에 진짜 존나 무서웠어. 막 창문 진짜 깨지는 줄 알았어 나 진짜로. 진짜 그래서 매미는 인정. 매미 진짜 나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와 매미밖에 기억 안 나. 태풍 하면 저는 이제 파주 살다 보니까 이제 태풍 영향은 이제 그 뒤로 거의 없었는데 조심해야죠. 특히 제주도는 그냥 태풍 이니시 거는 게 항상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맨날 뉴스 보면은 제주도 개처받는 짤 이런 거 뉴스에서 맨날 나와.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태풍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어, 나 좀 족고수인 듯. 어? 뭐지? 뭐 말하는 거야? 카프카 데리가차 합니다. 카프카 데리가차 어차피 넘칠 것 같아서 내일 정오쯤 올리겠습니다. 방송하고 올릴게요. 방송하고. 인간미.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네. 얘가 이게 이거까지 쳐놓고 이제 밥 먹고 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생각해보면 붕괴 서드도 오히려 만만치 않은데 이게 스타레일이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화력이 잘 나와. 이게 공로마하기 굉장히 속도가 달라요. 이게 공로마 속도가. 롱에 1만 번째 구독자가 됐습니다. 아니 진짜 1만 명이 되네. 진짜 신기하다. 롱에가 1만 명이 되다니. 감사합니다.
롱의 1만 명은 진짜 좀 느낌이 다른데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롱의를 보고 계시는, 실시간으로 롱의 보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이제 박제에서 어차피 롱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인사하면 롱에도 인사하는 거죠. 근데 롱에는 뭔가 약간 뭐랄까요? 특급 전사? 약간 세메 군단 특급 전사 1만 명 달성.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큰 행사다. 쌤의 시청률 자체가 일반인과 괴를 달리하는. 아니 이거 씨 이날 뭐 한 것도 없거든? 근데 이 시간 대비 기준 공방이랑 비벼. 이거 조회수 이 썸네일 어그로 아닐까요? 아 감사합니다. 롱애가 심상찮네. 난 개인적으로 세메 채널도 좀 약간 4만 명 거의 다 됐죠? 4만 명 된 것도 자연스럽지만 개인적으로 롱의 구독자 보면 좀 배가 부르달까? 그러니까 핸드폰 켜놓고 롱의 채널 켜놓고 그냥 맨밥에 롱의 채널 보면서 밥 먹을 수 있어. 이거 한 입 먹고 롱의 채널 구독자 수 보면은 배불러. 반찬이야 반찬 맛이. 자린고비. 핸드폰 매달아 놓고. 롱의 1만 명 기념 뭐하지? 팬미팅 하겠습니다. 아 8월 10일 동대문에서 팬미팅 개최하겠습니다. 아 뭐하지? 뭐하죠? 아니 롱의 1만은 진짜 뭐 해야 되는데? 이 맛을 이게 진짜 유튜브 해보면은 구독자 뽕이 있어. 이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유튜브 데이터 보여주는 어플. 그거 진짜 하루에 100번도 넘게 봐. 개재밌어 보기만 해도. 공겜은 여지를 주면 안 돼. 여지 주면 안 돼. No. 여지 주면 안 돼, 공겜. 하지만 롱의 1만인데? 아, 나 공겜 너무 무서운 건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약간 무서운 건 진짜 못하겠어. 안 무서운 공겜. 안 무서운 공겜 있으면 할게요. 이거 뭐야? 스파? 아, 나 진짜 엔딩을 볼 자신이 없어. 공겜 너무 무서워. 지금 포켓 아시나요? 포켓 사왔는데 건강식이네요. 그죠? 야채가 굉장히 많아. 이거 뿌려먹는 건가? 이걸 다 뿌리는 건가? 이거 어떻게 뿌리지? 이건 좀 약간 소스가 좀 묵직해 보이는데?
스리라츠아사우스. 스리라츠. 와사비 소이 사우스. 난 소스는 다 뿌린 주의라도. 이야. 공겜은 다시 투표 받을게요. 만약 하게 된다면.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엘든링 끝나고, 단간로파 끝나고. 그렇게. 아니, 공게임은 제가 따로 투표 올리겠습니다. 롱에 커뮤니티 올릴게요. 붕수 유물 주업 확률표. 에너지 매듭 5%야? 박허공 에너지 매듭 진짜 먹기 힘들어. 그렇다고 4세계 계속 돌 수도 없고. 속신 10%야? 야, 근데, 진짜, 유물 캘 개척력도 없는데, 파밍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어쩌라는 거냐? 아니, 애초에 성장하느라 유물 캘 시간이 없다니까? 나는 게임 초반이라 이런 거라고 믿어. 나중에는, 좀 완화될 거라고 믿는다. 완화 되겠지. 아. 폰타의 피비 속그 마술쇼. 지금부터 리넷의 수중 탈출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리넷이 또 해냈습니다. 어떻게 실수하면 몸만 남기고 갈수 있는데. 이제 셋을 세면 리니가 리넷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도 공연의 일부인가? 하나, 셋.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아, 이거 펄럭하는 동안 뭐지? 이해를 못 하겠네. 펄럭하는 동안 가래는 건가? 이건 진짜 마술인데요? 이 정도로 빨리 갈아입었으면? 아니 근데 존나 어이없네 만화. 카프카 피비. 아 봤습니다. 스텔라 롱헌터 현상금. 은랑 51억. 블레이드 381억. 카프카 108억. 카프카 108억이야? 근데 이것도 이제 의미 두는 사람 나올 듯. 카프카가 108인 이유는 108 번뇌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9,900만인 이유는 그108 번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며, 어쩌고저쩌고. 사실 별뜻 없겠지 뭐. 카프카 PB 후기. 개쩌 누나, 2,000명 죽였다는 게 오역이라는데 오역이 아닌 것 같은 보스님. 진짜. 야,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너무 약간, 너무 진짜 우아했어. 그냥, PV 자체가. 진짜, 보는데, 완전 홀렸습니다, 오늘. 카프가 컨셉을 클래식으로 잘 잡았네. 그 클래식 나올 때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 애초에 튜토리얼 시작할 때도 약간 바이올린 켜는, 폰 바이올린으로 가잖아. 되게 마음에 들어. 영화판이 개쩌는데.
보지 않았나? 근데 약간 영파는 되게 퇴폐미나 퇴폐미 약간 좀 약간 담배 냄새 나는 담배 좀 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4개 국어 다 들어봤는데 한어랑 중국어가 톤을 약간 높게 잡고 일어랑 영어가 톤을 낮게 잡았는데 아니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래도 일본어라고 무조건 올려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좀 사라졌죠. 옛날에 되게 심했거든. 옛날에 진짜 막 뭐 한국어 더빙이 진짜 뭐만 하면은 존나 욕하고 진짜 댓글에 진짜 수준 못 봐주겠다 이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나름 좀 객관화가 돼. 일본어도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진짜 좋아도 억까 심했어요 그때. 근데 색안견도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때는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좀 안 좋은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사라졌어. 아, 나 근데 감기 왜 이렇게 안 낫냐? 감기 어떻게 나아야 돼? 나 진짜 별의별 짓 다 했는데도 감기가 안 끝나요. 일주일째야, 일주일째. 아, 진짜. 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겨내는 거잖아. 내 몸이 쓰레기인가 봐. 백혈구가 일을 안 하나 봐. 감기 맞아요. 기침도 하고 그리고 자, 오역 들어간다. 연장기호 페르마타 아니 페르마타는 애초에 한글 뜻이 느림표라는 뜻이 있지 않나? 근데 페르마타라고 해도 되고 역량 차이도 있긴 해. 같은 분이라도 연기 요구는 게 다르면 어쩔 수가 없어. 맞아. 근데 배우도 그렇고 성우도 그렇고 그 감독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발연기 중에 엇가당한 사람도 꽤 있긴 해. 네, 그래서 약간 그 호요버스가 그 성우 디렉팅을 좀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디렉팅 잘한다는 평가 많아. 현재 진행형이야? 오요? 오늘 휴방 할까 안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요즘 휴방이 너무 많아서 아 진짜 그냥 켜야겠다. 무조건 켜야겠다 생각하면서 켰음. 사실 5분 전에도 고민 중이었음. 그냥 숙제하고 끌까. 요즘 내 최애 영상. 붕어캐 원투 호드갑 떠는 거 듣는 게 재밌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호들갑 떠는 게 웃긴가? 근데 나도 내 영도 보면 웃기긴 해요.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일법에 나와줄 것이라는 암시인가? 큰 거 한 장 쓰라는 거 아닐까요? 맨손으로 방망이를 상대하는 법. 야구 방망이 든 상대를 만났다. 자, 첫 번째. 사람 본능이 있어.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이용.
아니 그냥 무조건 무기가 너무 유리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무기 들면은 프로 격투 선수도 일단 도망간다니까? 그건 아닌가? 응감도 내가 이기지. 총 주면 이기지, 내가. 쌤, 왜 이런 상황? 아, 나 진짜 근데. 아, 근데 뭔가, 그런 진짜, 1티어 격투 선수를 만나면 진짜 패왕색 팩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사람의 그 아우라가 진짜 있어, 실제로. 그래서 막상 그 심리적인 그 공포감이 진짜 있다니까? 아예 그 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 아, 뭐 아파, 씨. 시발. 익숙합니다. 공치치원, 그러네. 공치치원이네, 씨. 이거를. 와, 진짜. 공포부터네, 심지어. 카프카 뽑고 나면, 부현, 링스, 음월, 행적 준비 시작. 내가 이래서, 경원 유물작 한다고 해놓고, 시작을 못 했다니까? 내 경원 유물작 한다고 해놓고 계속 신캐 육성한다고 유물작을 못해. 와, 화질 봐봐. 160. 예전에 던파 공식 카페에 올라오는 던파 비명굴 0분 때 클리어 영상도 해상도가 240이었어. 근데 160은 씨. 자비는 없다. 반복한다. 자비는 없다. 슈론 스틱 온더 플랜. 스틱 투더 플랜. 계획대로 간다. 슛온 사이트. 보이는 대로 쏴란가? 아, 근데 이번 오역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애매한 것들도 있는데, 삶 또는 죽음 같은 게꽤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번역이. 근데 카프카는 이번 거 아닌가? 아닌가? 이미 번역돼 있었던 건가? 옛날부터? 잘 모르겠네. 근데 사실 그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안 까일 걸로도 까이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본인 업보인 게 터지기 전에는 까일 걸로도 안 까였어. 근데 원래 터지고 나면은 안 까일 걸로도 까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까일 걸로 안 까이고 싶으면 터지지 말아야 돼. 그게 답이야. 평소에는 까일 걸로도 안 까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업보 돌아온 거예요.
역대급 조트. 롱에 빨리 올리겠습니다. 인버스 컴퍼니 멤버들 일로. 아우 씨. 그레고리 진짜 씨. 밥 먹고 있네 씨. 로잔 거 같죠? 돈 세는 거 보니까. 싱클레어 이상. 이상 진짜 국뽕 미치겠다. 동키, 료슈, 메르소, 오티스, 하우스트. 아, 그림체 좋은데? 오티스 캐릭터성 요약. 아니 씨, 이거는 좀. 카프카트 도망친 영상 공식 웨이브에만 올랐다고? 이런 게 있어? 여기도 720이 최대네. 아, 1080 있네. 뭐야? 어어 잠깐만, 나 불안해. 진짜 실사 카프카야? 오. 어, 약간 공포 게임 같아. 아, 씨. 아, 숨을 왜 쉬어? 아, 깜짝 놀랐다. 아! 아, 씨발! 공개 많네. 취소. 이것도 어느새 10만 조회수 찍었네. 어? 그러게, 이거 10만까지 갔네. 아니 이거 처음에 성적 그냥 개 박았거든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에 그냥 개망했거든요. 아, 근데 붕괴서드 영상들이 다 그래. 원래 붕괴서드 영상들이 되게 꾸준히 올라요. 꾸준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원신이나 붕괴 스타렐 영상은 이런 구조거든요? 조회수가? 처음에 며칠 동안 오르고, 그 다음에 안 오르는데, 붕괴서드는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고, 붕괴서드 요약, 스토리 요약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스타레일 출시. 붕괴서드 스토리 요약. 뭔가 이제 건수가 있는 거야, 보통. 잘 들어, 쌤에. 오늘 썸네일 만들었으니. 아, 이거 이래놓고 카프카 PV 감상하면 딱, 오늘 아무것도 안 했지만, 마치 뭔가 한 것 같은 썸네일. 좋다. 아, 나 진짜 너무 심하다. 아니, 너무 안 떨어져. 이게 좀, 나 끝물이었는데 분명 끝나질 않아, 감기가. 아니 님들아, 이거 제 책상에 있는 쓰레기통이거든요? 휴지. 물 좀 마시오. 이거 지금 이틀 동안. 와 진짜.
작업하면서. 대한민국 X됐다. 원래 X된 거 아니었어? 올해 남자들 신체검사 통계공개. 몸무게 208kg도 36.5kg도 군면제 안 됐다. 아니 잠깐, 근데 208kg은 군복이 있냐? 군복이 있어? 36.5kg. 야, 40대도 거의 지금 진짜 완전 뼈밖에 없다는 소리 듣는데. 제 여러분, 내가 58이야. 내가 58kg야. 내 절반이라고 거의? 야, 171. 야, 172인데 36.5야? 나 이거 키가 작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171, 208도 신기하네?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건데, 이거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심한데?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주작할래도 할 수가 없어. 이거 공익깔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야, 이거는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몸무게 아니에요 둘 다. 그 인간의 그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안 되는 기질적인 게 있단 말이야. 그니까 한 170에 45?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36 진짜 이거 안 돼. 아니 이거는 이거 총 이거 행군 가능하냐? 36.5kg? 208kg도 그렇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힘들어. 서코 가서 사온 붕괴고추. 야, 얘도 36kg 넘는다, 씨. 이거 진짜 너무한데? 아, 이쁘네요. 근데 족자봉 진짜 많더라. 나 예전에 갔을 땐 족자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족자봉이 요즘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 눈으로만 보세요, 미스텔. 어, 안경 닦기 나 필요한데 안경 닦기 굿즈 한 번도 못 봤어, 이번에. 어? 안경 닦기 이제 필요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옛날 안경 닦기 사고 싶었는데. 나 안경 닦기 필요 없잖아. 나 안경 없는데 이제. 뭐지? 나 안경 편해. 아니 코로나 때는 좀 불편한 거 인정하는데 그거 외에는 그냥 괜찮아 안경. 딱히 뭐 어? 나 이거 포토카드 받았어요 선물로. 어? 엘리시아 코스프레. 판매원분께서 엘리시아 코스프레. 이거 감사살인. 이거 감사람네요. 그죠? 판매자가 코스프레하고 있다? 이거는 어그로 확실하네요. 아니 왜 등신데.
요미 귀엽네. 아니 무료로 줬다고? 아 서코 킨텍스에서 했을 줄이야. 이번 붕괴 PB 음악도 아 이거는 난 못 본다. 그래서 다음 뭐 할 거냐고요? 해야죠. 뭐 할까? 감기는 나았는데 기침 계속되면 기관지 알러지일 수도 있음. 이비인후과를 가거나 호흡기 전문의에게 진단 받으셈. 태풍 진짜 큰일 남. 감사합니다. 아, 또 누나야? 아이씨. 누나냐 형이냐? 근데 림버스 5미터 언제야? 할까요? 4.5장 얘기지. 원신군 찾아보는데 꿀잼이네. 이게 뭐야 씨. 기침하니까 배추 피드 나와 있는 줄 알았다는데. 아, 나 근데 일단 당장 내일 카프카부터 해야 되는데, 씨. 내일 무조건 해야 돼. 돈 받고 하는 거라. 아. 아니, 붕괴 요약회는 그렇다 하지만 이 날씨에 밖에서 일하면 큰일 나는 이유. 아, 야, 진짜 이거 큰일 나. 이거 더위는 진짜 큰일 나서 조심해야 돼. 스킵되어서 추하겠죠. 아 근데 공차 나는 진짜 좀 안 좋아하는 점이 이거 꼭 빨대로 꽂으면은 이렇게 새어나와 무조건. 그래서 이거 되게 새어나오는 게 되게 싫어. 애들 키우네요. 귀엽네. 풀이나 젤의 모티브인 듯. 이중인격자 컨셉. 이중인격자 맞아? 이중인격자로 나왔어? 아니 뭐 젤의 모티브일 확률은 높긴 한데 이중인격자인지 모르잖아 아직. 아 오드아이로 나왔다고? 아니 오드아이가 이중인격 아니잖아. 아니 근데 나 진짜 어떡하냐. 아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멋있게 딱 요약해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 진짜 오늘 딱 일어났는데 보통 제가 감기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딱 오늘 그나마 좀 나아졌어. 이게 아침보다는. 에휴,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미안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부산 때문에 휴방도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악으로 깡으로 켰어. 아 대신 감기 끝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다고 말하면 안 돼. 그게 포인트야.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진짜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내일 카프카는 무조건 해요. 기침하니까 생각났었는데 한창 감기 이슈로 휴방할 때 유차장 깊이 보냈었는데 빵꾸되어 있더라. 봤지 그랬어 얘.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아
아, 기프티콘. 아, 근데 제가 써야지 하고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먹은 것도 있고 안 먹은 것도 있어요. 주신 것 중에. 이게 자꾸 까먹어가지고. 나 이게 기프티콘을 이게 잘 안 쓰거든, 내가.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 써야겠다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무조건 쓸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아, 여러분, 진짜 미안합니다. 저 회복해서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까지만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카프카 데리가차, 카프카 루카 성능 테스트로 방송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방송이고요. 내일 돌아올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7시에 데리가차 시작해서 6시에 올게요. 6시. 6시에 와서 특이도 읽고 7시에 데리가차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오겠습니다. 할게요. 안녕.